간밤 전해졌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인도를 향한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 두 곳이 인도와 관련해서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테슬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조립 공장과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인도에 본격적인 투자에 단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인도 정부와 함께 자동차 수익 관세 인하와 관련된 논의를 나눈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도 정부 측이 인도에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자 한 차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서 현지에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정책 활용 방안 논의뿐만 아니라 수익 관세 인하 논의까지 함께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인도를 향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천만 대 판매를 위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공장과 배터리 생산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까지도 테슬라의 물망에 오르면서 여러 국가들이 이름을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인도 측에서 가장 빠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자면은 다음은 아마존과 인도의 소식입니다. 이 아마존도 인도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마존의 주요 성장 동력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인도에 통 큰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 인도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원화로는 17조 원이 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인도에 2016년부터 37억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 센터 두 개를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글로벌 뷰 시간에도 이 애플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애플도 인도에 현재 아이폰 생산을 위한 확대를 진행 중이고요. 이 폭스콘 업체도 인도에 5억 달러 투자와 함께 대규모 토지를 사들인 바 있었습니다. 이 탈중국을 향한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 본격적으로 인도로 향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타도 자체 설계 AI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어제는 아마존이 AI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오늘은 메타가 AI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메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그리고 동영상 처리 작업을 위해서 자체 설계하는 반도체를 공개했는데요. 이 생성형 AI 기술 개발에 본인들이 뒤처지고 있지 않다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총 두 가지의 설계 반도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MSVP로 적은 에너지로도 동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릴스라는 쇼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총 45억 개의 동영상을 매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공개된 모델 같은 경우는 MTIA라는 모델입니다. 이 AI 모델 예측과 행동을 결정하는 추론 처리 방식을 채택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추천 알고리즘 중 일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반도체는 TSMC에서 제조를 한다라고 합니다. 7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향후에는 VR과 AR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을 만드는 AI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나스닥에서 많은 기업들이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마트 먼저 보자면요. 일단 당기 순이익은 $1.47로 시장 전망치를 11% 크게 상회해줬습니다. 매출도 1,5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원화로는 200조 원을 넘는 수치를 보여줬고요. 시장 전망치도 2.4% 상회를 했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더 작은 단위의 물건을 구입하고 재량 품목을 줄여가면서 소비 회복에 나서고 있다라고 월마트 측은 이야기를 했고요. 이 주가는 종가 대비 1.32% 오른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시스코 시스템즈도 현재 EPS가 $1로 시장 전망치를 2.87% 상회했고요. 매출액은 145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 1.23% 상회하면서 어제 장 마감 이후 1.2%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놉시스 같은 경우는 EPS가 $2.54로 시장 전망치를 3.38% 상회해주면서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 8.65% 크게 웃돌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